네, 조용찰의 미중 바로 알기 함께 하시죠. 영국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됐죠. 세계 언론들은 백신의 머리 글자를 따서 V-Day라고 전승 기념일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백신 이야기와 우리나라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환율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로나 확산을 억제하는 열쇠가 바로 예방 백신인데요. 어제 영국 또 금요일에는 미국에서 백신 접종에 들어갑니다. 이제 백신 실용화 단계에 들어갔다고 볼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영국, 미국이 이번 주부터 이제 접종에 들어갔기 때문에 백신 실용화 단계에 들어갔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신약 개발은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지만 승인을 내주기 때문에 대략 한 1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이번에 1000년 만에 찾아온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개발 기간이 1년도 채안 됐고요. 또 예상 효과라든지 안정성 문제가 있는데도 긴급 사용 승인을 좀 내줬던 것입니다. 세계 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임상 실험 중인 백신 후보는 모두 51종류나 되고요. 그중에 마지막 임상 단계인 3단계는 현재 13 종류, 그리고 2단계는 4 종류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화이자뿐만 아니라 모더나, 또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곧 사용 허가가 떨어질 것으로 보이신다는 점에서 백신과 관련해서는 이제 보편적인 그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로 보여집니다. 예, 임상 실험 중인 백신 후보만 50여 종류나 된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백신 성공 사례도 잇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효과가 높은 백신은 어떤 종류입니까? 아무래도 백신 종류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중에서 유전자 백신이라고 할수 있는 RNA 백신, DNA 백신 쪽이 효과가 가장 먼저 나오지 않을까 보이고요. 그 이외에도 영국 아스트라제네카가 쓰고 있는 그 바이러스 베타 백신이라든지 중국 제약사가 내놓고 있는 불화성 백신 쪽이 아무래도 가장 먼저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백신이 이번 화이자 모더나가 만든 RNA 백신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mRNA라고 불리는 복사한 물질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만들어낸 다음에 체내에 투입하면은 바이러스가 가진 항원이 만들어지고요. 또 체내에서는 면역 체계가 반응하는 가운데 항체를 만드는 구조가 됩니다. 강점은 백신 사용 시 안전하고요. 개발과 양산의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유효성이라든지 안정성과 관련된 검증이 아직 덜 끝났고요. RNA 백신을 보관하기 위해서 영하 20도라든지 영하 70도에서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설비 자체가 고가 또 많이 들어간다는 게 약점으로 보여집니다. 백신 개발과 접종을 둘러싸고 중국과 러시아가 구미국가보다 앞섰다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가 만든 백신 안전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러시아가 3상 임상도 끝나기 전에 8월 달에 세계 최초로 백신을 개발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기술이 바로 바이러스 베타 백신입니다. 러시아에서 가말레아 연구소가 만든 백신인데요. 코로나 유전 정보를 가진 바이러스를 운송체와 함께 체내에 투입하면요. 면역 반응을 자극시키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에서는 완치 보고가 있긴 하지만 인체 면역 체계가 여러 번 투여한 백신에는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면역 체계가 우리 세포 속에 핵에 들어와서 전사를 한다든지 진화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단백질을 생산하는 가운데 우리 몸이 병원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불화성 그 백신을 만들고 있는데요. 중국의 시노백이라든지 시노팜이 이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보통 병원성을 없앤 바이러스 백신을 만드는 기술인데요. 아주 싼 가격에 접종은 하지만 별도의 그 면역 증가제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1회 접종만으로는 면역이 될 수가 없고요. 면역을 획득하기 위해서 여러 번 접종을 해야 되는데 이 방식이 싸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브라질 10여 개국에서 임상 실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 백신 4,400만 명분을 확보했다는데요. 언제 백신이 도입되고 또 백신 접종은 언제쯤 끝나게 될까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외 주요 기업과 계약을 지금 체결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백신이 첫 도입되는 시점은 내년 2, 3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백신 접종은 아무래도 모두 무료 접종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예. 중증화 위험이 높은 고령자, 또 의료 종사자, 군인, 지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선 접종이 실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위에는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접종 일자라든지 장소를 고지하게 되는데요.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이래 치료만으로도 일정한 예방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고는 있지만 미국의 식품의약국인 FDA 같은 경우에는 3주 간격으로 두 차례 투여를 장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부는 내년 말까지 전 국민에게 투여할 분량을 확보하는 게 목표인데요. 화이자 외에도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시종화되면 공급도 순조로워지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이 백신만으로 코로나가 소멸되는 건 아닙니까? 네, 접종만으로는 코로나가 소멸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최종 임상실험에서는 백신 접종에 따른 예방효과가 80에서 95%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임상실험이 아주 단기간에 1, 2주간의 유효성과 안전성만 체크하기 때문에 최소 1년 이상 지속될지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사람별로 항체가 형성되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또 곧 항체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소 1년에 여러 번은 접종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지고요. 또한 접종과 관련해서는 부작용도 지금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화이자 같은 경우에도 두통이라든지 발열, 근육통, 권태감 등을 일으키는 사례가 많은데요. 이 때문에 미국인들의 40%는 부작용을 우려해서 접종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예. 접종 뒤에는 부작용에 대한 구제 조치를 빨리 마련해야 되는데요. 평소 알러지를 갖고 계시는 국민들이라면 입원이라든지 또 통원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경비 지원책도 정부가 꼼꼼하게 따져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우려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백신에 대해서도 미국 제1주의 원칙에 따라 백신을 독차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점인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8일날 미국산 백신과 관련해서 미국인들에게 최우선 접종을 하도록 대통령령에 서명을 했는데요. 화이자 같은 경우는 내년 6월까지 6천만 명분이니까 1억 2천만 회 정도가 되는 물량을 생산하고요. 네. 모더나도 2천만 명분을 생산할 계획인데 미국 정부가 주문한 것은 5천만 명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접종 기회를 뺏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행인 것은 대통령령이 발동이 되더라도 아무래도 미국의 그 민간 제약사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제약사가 따를지는 여전히 미지수고요. 또한 백신 조기 상용화를 위해서 생산량을 지금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충격은 단기적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입니다. 네. 이렇게 백신 접종이 시작된 만큼 미국의 연말 상전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를 가져볼 만할까요? 네, 미국 소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연말이죠. 11월 달서부터 12월 말까지 연말 상전 기간 동안에 올리는 매출은 전체 30, 40% 정도 되는데요. 예. 미국은 GDP의 개인 소비가 7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 상전 매출이 좀 좋아진다 그러면 향후 미국 경제도 좋아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올해는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온라인 쪽에 많은 주문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지난 10년간 평균 소비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 997달러 정도는 상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미국 안의 그 매출도 연말 성장 기간에 한 5.2%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당초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이 3에서 한 6%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이것보다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주시장에도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입니다. 예. 자, 미 대선이 끝난 지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4차 경제대책을 둘러싼 미 의회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는데요.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언제쯤 시행될까요?
네, 미국 의회를 보면은 당파를 초월한 초당파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의원들이 뭐 현재 9,080억 달러 규모의 경제대책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요. 빠르면 이번 주라도 이 경제대책과 관련해서 승인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중소기업을 지원해주기에는 추가 급여 보호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뭐 직접 지원 또 시력급여를 4개월간 300달러까지 증액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포함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현재 진통을 겪고 있는 그 트럼프의 그 거부권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거부권을 피해갈 수도 있고요. 또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는 즉시 대규모 인프라 투자라든지 재정 확대를 준비하는 시간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현재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뭐 주시장도 현재 상승하는 것도 이 같은 호재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난 화요일에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085.4원이었습니다. 6거래일 만에 올랐는데요. 이 원화 환율 반등폭이 강력하지 않았던 것은 지금의 달러 추세가 추세적이어서 그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에는 2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의 장기 금리가 큰 폭으로 낮아지면서 해외 증권 투자 자금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늘어났던 게 달러 약세의 원인이 됐는데요. 이제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노동시장이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금융완화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2023년 말까지는 금리 인상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신흥국 통화들은 현재 강세가 전개되고 있고요. 바이든 행정부도 재정 확대라든지 그리고 미국 중앙은행과 연계한 저금리 정책을 계속 쓰기 때문에 당분간 원달러 환율은 계속적인 강세 흐름을 이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그럼 이런 것들이 전 세계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할까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아무래도 저금리 상황 속에서는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요.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 대한 리스크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한 가지 호재가 있는데요. 미국의 이제 1월 5일날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가 있는데요. 이 여기에서 두석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공화당이 상원의 다수당이 되느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수 있느냐를 보여주는데,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다면은 뭐 증세라든지 규제 강화 관련해서 민주당의 개혁 정책이 제동이 걸리기 때문에 기업 실적의 감소를 막아줄 수 있고요. 반대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다면은 뭐 그린 뉴딜 정책과 같은 SOC 투자 그리고 인프라 정비, 기후 변화, 환경, 의료보험과 관련된 주식의 호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백신 접종 여기에 따그 이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제조업과 관련해서 경기가 좀 좋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경기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내년도 원달러화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네, 우리나라 원화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외국인 주식 투자 자금이고요. 현재 백신의 안정성이 얼마나 뛰어나느냐, 그리고 외환 선물 시장에 달러를 매도하고 있는 투기 세력의 움직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흥국과 마찬가지로 뭐 향후 실적 전망이 좋아지면서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효과에 의심이 생긴다면은 미국의 장기 금리는 당분간 올라갈 수 없다는 점에서 달러 약세가 계속된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와서 외환 선물 시장에서는 환 투자자들이 달러 숏, 그러니까 달러를 매도하는 이런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원화는 1달러에 1,050원대까지도 하락할 수 있지 않나 보입니다. 네. 위안화는 미달러에 대해서 6개월 연속 절상 추세를 이어갔는데요. 내년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위안화 같은 경우는 원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변수고요.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현재 위안화는 6.5위안으로 올해 7위안보다는 상당폭 절상이 되는 그런 그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강력한 방역 조치로 인해서 코로나 봉쇄에 성공했고요. 또 소비나 수출, 생산이 모두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중국이 소비주도 성장을 하고 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위안화 절상을 완만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큰데요. 이 때문에 국제 투자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말 위안화는 1달러에
6.2에서 6.3위엔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대중국과 관련된 소비주들은 오히려 특수를 입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보입니다. 네. 그러면 그 해외 투자를 원하는 그 동학개미들은 미국과 중국 가운데 어느 나라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바이든 정부에서도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뭐 국제적으로 보면은 세계에는 패권 국가가 없는 뭐 G0 상황이 계속되겠지만 뭐 경제라든지 자본시장 부분에서는 미국의 영향력이 아주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30년간을 보면요, 미국의 GDP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요, 또 인구 규모는 세계의 그 3위지만 상장 가능 인구죠. 16세부터 64세 인구의 추이를 보면 선진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계속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또한 뭐 대규모 자본 유입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달러에 대한 신뢰도도 워낙 뛰어나고요. 또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배출되는 우수한 인재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그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국의 그 고급 브랜드를 갖고 있는 상품이라든지 개척 정신, 진취적 기상, 그리고 다른 문화 융합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테크놀로지라든지 엔터테인먼트가 여전히 강세를 보인다면 미국이 중국보다도 더 큰 주가 상승을 이룰 수 있다는 점도 참조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동학개미들이 눈여겨볼 만한 미국 증시, 그 유망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미국 주식 시장을 보면은 10년 단위로 주도들이 크게 변화를 해왔는데요. 90년대 같은 경우는 시스코 시스템즈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과 관련된 인터넷 종목들이 주가를 상승시켜왔습니다. 예. 2000년대에는 에너지 기업이라든지 통신 기업, 그리고 금융 서비스 회사들이 유망했고요. 2010년 이후에 보면은 아무래도 사람의 질을 좋게 변혁시키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된 종목들이죠.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페이스북, 넷플릭스, 테슬라 같은 종목들이 주가를 상승해 왔는데요. 이제 앞으로 한 5, 6년 정도를 보면은 미국은 뉴딜과 관련된 정책이 추진되기 때문에 뭐 인프라 정비와 관련된 SOC 투자 사업들, 또 기후 변화나 친환경, 의료보험과 관련된 주식들이 아무래도 각광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조용찬의 미중 발월기였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